54절부터 62절까지는 수러 논리 혹은 양화 논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철학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분석 도구라서 잘 배워두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 수러 논리부터 굉장히 어려워해요. 핏셀리트 수험생들이 두뇌보안 계획 100에 대해서 공부한 평들을 보면 와, 60절부터 뚝배기가 깨져서 손을 놨어요. 공부한 것까지는 정말 도움이 됐는데 야, 그 뒷부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책보다 수러 논리를 쉽게 설명한 책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출판되었던 거의 모든 논리학 입문서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첫째, 앞부분을 대충 공부하면서 왔다. 둘째,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버티질 못했다. 처음에 좀 어렵고 낯설고 힘들어도 좀 꾸역꾸역 반복하고 공부하면 개념간 구분이 되고 큰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큰돈 들여 이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도 좀더 해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수러 논리에 쓰인 몇 가지 발상법을 정리해 드림으로써 이 개념들 간의 구분, 그큰 그림을 머릿속에 심어 드릴 거예요. 말하고 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생각보다 무척 간단하고 흥미로운 내용일 테니까 재미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먼저 문제의식. 분명 타당한 논증인데 점점점. 우리가 지금까지 추론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왔고 어떤 게 타당한 논증이고 어떤 게 타당한 논증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간단한 논증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명제 논리, 문장 논리로는 도무지 분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논리학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아, 사람이면 죽는다, 소크라테스면 사람이다, 아, 따라서 소크라테스이면 이면 이띠를 통해서 연쇄 논법을 통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문제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요 소크라테스 이거 문장이 아니죠. 그냥 단어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참이나 거짓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애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장 혹은 문장에 상응하는 문장 표현을 이런 식으로 기호할 수 있었던 것뿐이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에 이고, 이거나 이면 같은 그런 문장 바꾸기가 들어있나요? 전혀 안 들어있죠? 따라서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하나의 문장으로서 기호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조건문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놀이를 배웠다면 아주 단순하게 첫 번째 문장을 A, 두 번째 문장을 B, 결론을 C 이렇게 해서 A이고 B이다 따라서 C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내니까 좀 찜찜하죠? 이 논증이 타당한 이유는 뭔가 형식에 의한 것 같은데, 즉 소크라테스 자리에 이해왕을 넣어도 성립하고, 사람 자리에 동물을 넣어도 성립하고, 죽는다 자리에 잠잔다를 넣어도 성립해요. 그때도 타당한 논증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통으로 기호화해버리면 문장 내부 구조가 가려지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만 보고는 타당한 논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 문장 내부 구조를 고려해서 기호화하자. 이렇게 문장을 통으로 ABC라고 하지 말고 이 A도 쪼개서 분석해서 내부 구조를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기호화하고 B도 그렇게 하고 C도 그렇게 하면 이 논증이 타당한 이유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탁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내부를 구조화해서 기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학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Y가 O의 세제곱이래요. 이거를 우리는 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때 X가 O인 경우가 바로 요 위에 문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요 O의 세제곱에서 O를 변수로 만들고 이때 이 변수의 값이 O인 경우를 Y는 O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요 소크라테스 자리를 미지수로 만들어요. X가 사람이다. 그러면 요 덩어리 전체는 일종의 함수가 됩니다. 어떤 함수냐면 바로 진리 함수. 그러니까 X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값, 참 또는 거짓이 갈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친구 이름이 지코인데 이 X 자리에 지코가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문장은 거짓이 되죠. 반면에 X 자리에 이해왕을 넣으면 이해왕은 사람이다는 참이죠. 아, 그래서 이 덩어리는 일종의 명제 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은 X가 사람이다라는 명제 함수에다가 X값으로 소크라테스를 넣은 경우예요. 마치 O의 세제곱을 X는 세제곱에서 X가 O인 경우라고 보듯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상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X로 만들고 그 덩어리를 일종의 명제 함수로 본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이 명제 함수의 X에다가 소크라테스를 집어넣은 것이다. 여기까지 따라할 수 있겠죠? 이 수학에 적용하던 것을 문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수러, 이 X를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논리학책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건 국어 문법이랑 맞지가 않아요. 한국어에서 주어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는까지예요. 는.
이런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 단위로 보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는 죽는다를 수로 소크라테스를 주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야, 도대체 국어 문법이랑 논리학이랑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그건 논리학이 수입된 거라 그렇습니다. 영어 문법에서는요 조사가 따로 없죠. 그냥 주어 다음에 나머진 수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X가 주어 나머지가 수로라고 하는 게 영어적 감각에서는 아주 자연스럽다고요. 근데 국어에서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딱 끊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논리학 책에서 주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주어 명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때 주어 명사는 소크라테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두세 단어로 이루어진 구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조사가 빠진 이 앞부분을 주어 명사라고 볼 거고 그 나머지를 수로라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보면 수로라는 건 결국 어떠한 명제 함수가 되고 이 주어 명사라는 건 뭐예요? 수로의 x에 들어갈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서 이렇게 함수의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죠? 정의 역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도메인인데 이거를 논리학에서는 논의 영역이라고 해요. 우리식 표현으로는 주어 명사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는 죽는다라는 명제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정의 역, 논의 영역에 무엇이 있을 수 있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김명석, 이해왕 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x값에 넣으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말이 되고 플라톤을 여기에 넣으면 플라톤은 죽는다라는 말이 되고 김명석을 여기에 넣으면 김명석은 죽는다 문장이 되고 이해왕을 x에 넣으면 이해왕은 죽는다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명제 함수에 x값을 탁 부여해 줌으로써 아주 구체적인 문장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국어 문법이랑 조금 다른 부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겠다. 주어 명사 그리고 나머진 전부 수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단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x가 여성이다 를 간결하게 fx라는 명제 함수로 나타내자. 이때 다음 결을 한국어로 번역해보자. 자, f해왕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x가 여성이다의 x에 해왕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해왕이 여성이다 라고 번역이 되고 요거는 해왕이 여성이다가 거짓이다로 번역이 되죠. 즉 해왕은 여성이 아니다. 밑에 거는 해순은 여성이고 해왕은 여성이 아니다. 요거는 해순이 여성이거나 해왕은 여성이 아니다. 밑에 것도 똑같죠? 해왕이 여성이면 해순은 여성이다. 우리가 명제 논리에서 배웠던 기호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수로 논리는 명제 논리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다 포함합니다. 거기서 더 심화돼서 몇 가지 기호가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에요.